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얼음을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이 드다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드 2A4 전차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적 제휴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드 전차 14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국가들의 전차 지원이 이어져 우크라이나의 방위력이 강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아랍에미리트는 2500개의 발전기를, 파키스탄은 각종 탄약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군사 지원의 양은 러시아의 국방 예산에 거의 따라잡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많은 양의 군수품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우크라이나전 통합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우크라이나전을 총지휘하던 세르게이 수로비킨 사령관은 올레그 샬루코프 육군대장과 알렉세이 킨 참모차장 등과 함께 통합사령관 대행으로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괄하던 기존 지휘권자를 대행으로 두고 총참모장에게 통합사령관 직책을 맡긴 건 지휘권자의 직급을 더 높여 무게감을 싣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특수군사작전에서 더 높은 직급이 작전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은 각 부대의 활동을 긴밀하게 조정하고 모든 병참활동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퍼붓는 하루 평균 폭약이 2만 발에서 5천 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6만 발에서 2만 발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도 러시아의 폭약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감소의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러시아 보급품 부족과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방어 전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CNN에 의하면 러시아의 무기 비축량에 관해 주로 미사일과 같은 정밀 무기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폭격이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공급도 상당히 타격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40년 된 포탄을 사용한다거나 북한이나 이란에게 지원을 보낸 것 또한 러시아의 무기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 제재로 인해서 군수품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은 확실하나 이러한 모습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바토베 크레민나 전선입니다.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53km 지점, 서쪽으로 16km 지점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의 모습을 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공세를 취하고 있으나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크레민나입니다. 현재 크레민나 주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제법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민나에서 남서쪽으로 2km 지점까지 진입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2km 근방에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군 본대가 12km 이내에서 활동 중이고 이들이 크레민나를 포위하려고 하는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크레민나 시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하이마르스를 활용해 러시아 후방 지역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실상 솔레다르를 함락시켰습니다. 물론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만 솔레다르 서부 외곽 지역이 아직 건재합니다. 러시아군은 솔레다르를 함락시키고 바흐무트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려고 진격 중에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바흐무트를 포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남은 솔레다르 지역까지 공격하기 위해 파상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솔레다르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어 우크라이나군이 다소 밀린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도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바흐무트에서 남서쪽으로 7km 지점, 22km 지점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